이번 영상에서는 밴드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. 그 밴드 구조가 좀 와닿지 않는 경우를 위해서 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. 이런 비유를 뭐 안 좋아하실 분들도 계시긴 하겠습니다만, 뭐 어떻게 보면 물리과 학생들은 좀 더 엄밀하게 배워야겠지만, 일반적인 다른 과에서라면 어쨌든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볼까 하는데요. 먼저 수소원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. 수소원자는 1학년 때 일반 물리에서 배운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. 이게 배큐 레벨이 될 거고,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.62V라는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. 그, 가질 수가 있습니다. 전자가. 그래서 뭐 이런 식, n이 1인 경우는 13.62V라는 값을 가지겠죠. n이 2인 경우에는 뭐, 이게 약간 스케일이 맞진 않을 수 있겠지만, 마이너스 13.62B에다가 4를 나눈 거. 그 다음에, 이게 n이 2인 경우가 되겠죠. n이 2인 주위가 될 거고, 또 n이 3인 경우에는 또 뭐 어떤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. 이 경우는 9에, 3제곱은 9니까. 이게 어떻게 보면 비유를 하자면, 우리가 아파트 한 동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. 우리가 사는 아파트에서는 그 사람이 1층, 2층 뭐 이렇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게 이렇게 양자화 되어 있는 거가 됩니다. 층수만 보면 양자화가 되어 있죠. 그러니까 어떤 그 실수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연수 값만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. 뭐 1.5층이라는 건 없죠. 뭐 계단은 있긴 하지만 1.5층이라는 건 없습니다. 이런 게 양자화 되어 있다. 이렇게 수소원자 같이 원자가 하나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긴 하는데요. 만약에 그 원자들이 무한히 반복되는 경우가 이제 반복이 돼서 격자라는 걸 이룰 수가 있어요. 우리가 뭐 목욕탕 타일 같은 걸 생각을 해봅시다. 목욕탕 타일 같은 거는 이게 동일한 하나의 타일이 여러 번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. 이게 무한히 반복된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. 그런 경우에 우리가 밴드라는 걸 가질 수, 에너지를 가질 수가 있어요. 그 K에 대해서 이제 에너지가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. 이게 좀 약간 수학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어요. 그런데 어떤 식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더라고요. 그 원자 하나만 갖고 있을 때는 이게 아파트 한 동이 있는 거예요. 한 동에 1층, 2층, 3층, 4층이 있는 거죠. 이렇게 무한히 많은 원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풀 수가 있냐면 똥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동이 있는 거죠. 예를 들어서 뭐 K가 0인 동에 그 밴드 인덱스가 있긴 할 텐데 그 뭐 첫 번 뭐 이게 뭐 네 번째 4층의 에너지 뭐 5층의 에너지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런데 뭐 여기서는 뭐 K가 뭐 다른 값 0이 아닌 값에서의 뭐 4층 5층이 있겠죠. 그 이제 뭐 바꿔 말하면 단지 아파트마다 뭐 다른 값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K가 0인 때의 아파트 한 동 그리고 뭐 K가 뭐 예를 들어서 0.500 뭐 이럴 때 아파트 이런 게 잔뜩 있는 거죠. 원자들의 개수가 유한히 반복된 경우에는 약간 그 띄엄띄엄 있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무한히 많게 되면 이게 뭐 간격이 아예 없는 거가 될 겁니다. 무한히 많은 아파트가 이제 빽빽하게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원자 같은 경우에는 한 동에 여러 층이 있다. 그래서 n만 생각했었죠. 에너지 구할 때 했었는데 그 격자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여러 동에 여러 층이 있어서 그 동에 해당하는 게 k라고 둘 거고요. 층에 해당하는 게 n이라고 둘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. 엡실론 에너지를 많이 뜻하고 엡실론 nk 이렇게 씁니다. 이 경우에는 엡실론 n이라고만 쓰겠죠.